진눈깨비가 내리는 야산. 그 아래서 약초꾼들이 산행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산행에는 특별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생명 찾는 탐침봉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요. 이걸 있어야 땅속에 봉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 그쪽에 있지? 차에 있어요. 차에. 응? 진눈깨비가 내리는 산. 아직 봄 기운이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눈 덮인 산이라 아무래도 험난한 산행이 예상되는데요. 봉룡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그 이제 번개에 맞아서 쓰러진 거나 예? 태풍에 이제 나무가 부러진 거 그런 걸 찾아야 돼 또. 그런데 얼마 오르지 않아 멈춰서는 약초꾼들. 우와, 뭐 있어요? 기다리죠. 야, 저놈아. 가지 마자 다달린네. 저놈아, 아니. 도대체 뭐가 달려있는 걸까 했더니 다양한 방면의 약재로 쓰이는 겨우살인데요. 푸릇한 겨우살이가 잿빛 가지마다 매달려 있습니다. 조심해 형님. 그 비가 와서 눈이 미끄러워요 연초. 나무 위에 오르는 약초꾼. 먼저 끈으로 나무와 몸을 단단히 묶은 후 겨우살이를 장태로 내리쳐 떨어뜨립니다. 많다 여기. 응? 아주 좋다. 신기하고 진짜 색깔이 없다. 겨우살이는 나무의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봉룡은 아직 못 땄어도 지금 오늘 이 겨우살이 이 귀한 약재를 하게 돼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 예. 이제 이거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먹고. 그만 따.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약초 끓여 먹을 거. 욕심 부리지 마.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저 위에 올라가니까 넘을만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그래도 저희 뭐 필요한 만큼만 딱 따니까. 봉룡은 아니지만 시작부터 귀한 약재를 얻고 기분 좋게 시작하나 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 복병을 만납니다. 얼어붙은 계곡. 한 걸음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살짝 녹은 터라 더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형님, 이제 그럼 빠져요. 네, 이제 조심해서 돌 이쪽으로 밟아서. 이제 그럼 다 됐네, 여기에. 바닥은 미끄럽고 눈앞은 수풀이 가로막고 그야말로 고난의 산행입니다. 무사히 얼음길을 지나. 우와, 왔다. 아, 우와, 멋지다, 멋지요 이게. 아, 잘 되겠다. 애타게 찾던 소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요게 토종 소나무 밑에 요 밑에 이제 뿌리로 내려가는 그런 쪽에 봉룡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죠. 봉룡은 잎도 줄기도 없이 땅속 깊이 묻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찔러가며 손의 감각으로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었다. 나왔어? 야, 떼봐야 뭐지 그러면. 색깔이.
꽝이네. 꽝이에요? 아니네. 질이 묻어 나와요. 예. 계속 찔러가지고, 봉력에 진액을 묻어 놔야 돼요. 그때 찾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찔러야 돼. 가방으로.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을 다 파헤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다 파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이게 찔러내는 방법이 더 낫지요. 소나무 구루터기를 중심으로 반경 5, 6m 안에 봉룡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약초꾼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천 번을 찌르고 또 찌릅니다. 여기다 여기. 찾았다. 아하. 예.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예. 야, 가루가 이렇게 허옇게 묻어 나오잖아요, 이게. 주변을 파들어가자 드디어 봉룡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전이 왕고구마보다 더 크네. 이야, 지난 이거 딱 고구마 같잖아요. 오, 대물이야. 오고. 이야, 어, 나왔다. 이야, 여기 두 번째. 자, 봉룡 찾았습니다. 아, 땅속에 있는 거니까 쟤들이 이렇게 수천 번 찔러야지 한 개 이렇게 잡힙니다. 봉룡은 죽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입니다. 찾았다! 찾았다! 이야. 아유. 연이어 근처에서 또 발견됐군요. 어, 여기다 놨다. 놨다. 아이고, 놨다. 안에 그렇게 열로 찔렀습니다. 우리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나오네. 봉룡은 원기를 보충하고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어 봄에 많이 찾는 약재인데요. 영조의 장수 비결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보약이다, 보약.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이걸로 떡을 해 먹기도 했다는군요. 백설기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백설기 먹는 것 같아. 설레는 은은하게. 다시 시작된 산행. 죽은 소나무를 찾아 산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부지런히 오르내립니다. 많이 걸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한 7, 8k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행. 뭐 조그만 거는 뭐 리더스도 되고 큰 거는 뭐 서너 개. 아이고, 좋다. 아. 그러다 지치면 이렇게 산을 안방 삼아 쉬어갑니다. 아이고. 아. 힘들게 올라와서 이렇게 낙엽 쌓인 데 이렇게 누워봐요. 완전히 그냥 그 침대 누운 거를 더 좋아요. 부침부침하니. 아유, 아,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아, 슬픈데. 입을 좀 덮어주자. 앉아, 이거. 이거. 입을 덮었다, 입을. 야, 진짜 공기 좋다. 누워서 보니 산의 또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일부러 산에 등산을 해서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매일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한테 모든 것이 많이 얻어가는 것이죠, 산에 오면. 이야, 치기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응. 가벼운 마음으로 땅을 파는데요. 그런데 팔수록 심각해진 약초꾼들의 표정. 뭔가 대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알치기, 이게 암치기인데 여기 알통처럼 여기가 이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돌만 빼면 쉬워. 한참 파내려 가다 보니 치기 바위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요. 바위를 흔들어 보니 생각보다 쉽게 움직입니다.
아이고야, 뭐야 이거? 깨졌어. 우리 깨졌네. 이렇게. 바위를 깰 만큼 강한 생명력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좀 쳐보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치기 들어가서 절대 못 깨지. 치기 들어가서 깼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크면서 이 바위를 깬 거 형님. 한 시간을 넘게 씨름한 끝에 드디어 대물치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이야, 대박. 이거 뭐 한 20년 안 됐겠어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리인 만큼 정성을 다해 원상복귀시킵니다. 피 많이 와주고 쓸리면 저 밑에 고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거 원상복귀 해놔야지. 땀을 흘린 김에 잠시 쉬어갑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로 땀을 식힙니다. 어, 야, 이게 날아갈 건데. 한번 좀 먹어볼라. 금방 캔치기 오늘의 간식입니다. 됐다. 됐다. 야. 형님. 고마워. 힘들어도 이 맛에 또 산을 탑니다. 힘내준다. 쌉싸하고 달짝지근한 맛의 칡즙이 입안 가득 고입니다. 아, 물이 많아. 응, 물이 엄청 많네. 이들은 어쩌다 약초꾼으로 산에 기대어 살게 됐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 약초를 구하러 다니다가 산을 타게 됐어요. 자연 속에 이렇게 딱 파묻혀서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새롭고 또 저희들이 오늘은 약초를 이렇게 얼마나 캘 수 있을까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 때문에 산을 계속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인 복령은 많이 못했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산을 내려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산행. 오늘도 죽은 소나무를 찾아 복령을 찾아 험난한 산을 오릅니다. 형님. 우와. 말발굽 하나 있다. 말발굽. 그때 약초꾼의 눈에 띈 커다란 말굽버섯. 하는 게 문제다. 높게 달렸는데. 야, 두 개네. 두 개야. 네? 두 개 하나 또 있네. 높이 달려 있는 이 녀석을 따기 위해 특별한 장비가 등장합니다. 야, 아빠가 이제 천분이 자리 가잖아. 이 낚싯대를 이용해서 땁니다. 야, 아빠가 이제 천분이 자리 가잖아. 그렇게 됐지. 일반적인 낚싯대 앞에 직접 보안해서 만든 갈고리를 연결합니다. 낚싯대를 길게 뽑아 갈고리를 버섯에 겁니다. 하나, 둘, 셋. 얼굴을 다 가릴 만한 엄청난 크기. 이야, 엄청 크네. 말굽버섯은 딱딱한 말굽 모양의 버섯으로 차로 끓여 마십니다. 이 자작 말굽이 이렇게 큰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만나기 힘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는. 아, 뭐 지금 뭐 이거 버섯 하나로 가방이 꽉 찹니다. 근데 저거는 하나 놔두고 가야겠네. 새끼는 저거는 이제 또 균사체가 또 번져서 또 다른 게 또 달리라고 놔두고 가야지요. 예, 저건 작은 거니까 큰 거 하나만 가지고 가고. 욕심을 버리고 산을 탄 덕일까요? 얼마 가지 않아 소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합니다. 이게 맞췄다. 나왔으래? 네. 이게 지금 복룡복이에요. 나무 껍질이 이렇게 벽돌처럼 각진 모양으로 떨어지면 복룡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찌르고 또 찌르고. 다시 탐신봉과의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탐신봉을 넣고 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찾은 것 같네. 뭔가에 걸린 듯 잘 들어가지 않는 탐신봉. 여기 맞아. 네? 여기 있는 거요. 또 하나 찾았어. 찾겠어요. 그건 정말이야. 모두가 찾고 기다리던 공룡이 있을까요? 와, 높다. 이야. 수박만 이게 나오는데? 수박. 이야. 드디어 발견한 공룡. 아이고. 어디 봐요? 야. 수박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큽니다. 한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못 캐고 또 여름에는 풀이 너무 많아서 못 캐요. 그래서 요즘 같이 초봄에 딱 캘 때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좋죠. 만나기도 힘들고 완전히 땅 속의 황금이에요. 일대를 샅샅이 살피는데요. 공룡 하나를 찾으면 주변에 더 있을 확률이 높아섭니다. 여기 됐다. 찾았다. 여기네. 뭐야 이거는? 아니 이거는 옆에다 나온 거야. 이쪽은 뭐야? 그러면 이거 아닌가? 이건 아니 이건. 두 개 있다. 두 개. 여기 있네. 두 개인가? 야.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한 곳에 묻혀 있었네요. 한 개에 두 개가 나왔다. 이야. 행대했네, 행대했어. 오! 이야. 아, 이거야. 대물이다, 대물이건. 어이구. 이거 봐야 돼. 이야. 오케이. 아. 이거 조개 캔 사람 다 오버라네요. 한 번에. 이야. 긴 여정의 끝에서 만난 복룡. 그만큼 귀하고 고마운 선물이겠죠.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들을 위한 귀한 약초를 찾아 그들은 또 산을 오를 것입니다.